안녕하세요. 마가복음 2장, 우리 NIV 영어 성경 직독 직해 첫 부분을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 few days later, 며칠 후, when Jesus again entered Capernaum, 예수께서 다시 가문함으로 들어가셨을 때, the people heard, 사람들은 들었습니다. 자, 데디아를 들은 겁니다. He had come home. 그가 집에 왔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They gathered. 자, 그들은 모였습니다. In such large numbers. 아주 많은 숫자가 모였어요. There were no room left. 자, 그 많은 숫자가 모인 그 장소에는 바로 룸이 없었다. 룸이 이제 공간 여유 이런 뜻이죠. 남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Not even outside the door. 심지어 입은 바깥 문에도 없었다. He preached the word to them.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셨는데요. To them, 그들에게 some man, 몇몇 사람들이 왔어요. Bringing to him. 자, 그에게, 여기 힘은 예수님이죠. 예수님께 bring을 데리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왔냐면, paralyzed man,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Carried by four of them. 자, 어떻게 나르느냐면 carry 나르다죠. 그들 중에 4명이 데리고 온 겁니다. Since they could not get him to Jesus. 자, since는 뭐뭐 때문에 이유를 말하는데요. 그들은 그를 예수께로. 자, 여기는 중풍병자겠죠. 그들이 여기 데이는 이제 4명 친구들입니다. 예수께 그를 get 할수 없었어요. 데려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because of 무리들 때문에, 군중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 뭘 만들었습니까? 오프닝을 이 오프닝은 이제 구멍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이 지붕에 in the roof 구멍을 만들었어요. 예수님 바로 위에 자,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dig 하면서 dig는 파내답니다. 그 지붕을 파내면서 자, 그리고 나서 and then load. load는 이제 내렸습니다. the mat. 그 매트를 내렸어요. 자, 그 매트가 이제 그 사람이 누워 있는 그 매트입니다. 관계되면 생략했다 보면 되겠네요. 사람이 lie 하고 있는 lying 누워 있는 그 위에 그 매트를 이제 내렸습니다. When Jesus saw their face.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봤을 때 he said to the paralyzed man. 그는 그 중풍병자에게 말했습니다. Son, 아들아, your sins are forgiven. 너희의 죄가 forgiven 됐다. 용서함 받았다. 예, 그래서 6절 보시면요. Now some teachers of the law were sitting there. 자, 이제 몇몇 그 율법사들이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Thinking 하면서, 그들 자신이 생각하면서 Why does this fellow talk like that? 왜이 사람이, 이 친구가,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말을 하지? He's blaspheming. 자, blaspheming은 신성 모독입니다. 참남이란 말을 전에 썼었죠? 그는 신성 모독을 한다. Who can forgive sins but God alone?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나? 하나님을 홀로. 하나님을 제외하면 누가 홀로 하나님 외에 누가 그 죄를 sins를 용서할 버시 뭘 제외하고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제외하고 하나님만이 또는 단지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except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NASB 그 바이블에서는 요거를 except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 8절 보시면 immediately 즉시 Jesus knew in his spirit 예수께서 아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예, spirit이 소문자죠. 이게 대문자가 되면 성령님이랬습니다. spirit 이건 이제 인간의 영혼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아셨고 그 마음이 어떤 거냐면 this was였단 거죠. They were thinking 생각하고 있는 거죠.
것입니다. 무슨 생각?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영혼을 아셨다. 자,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Why are you thinking these things? 이런 것들을 왜 생각하느냐? Which is easier? 자, easy함이 비교급인데요. 어떤 게 더 쉽냐? 자, to say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to say죠, to로. 자, 선택할 때 이제 어떤 것이 더 쉽냐? to 가 나왔습니다. 말하는 거.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말하는 거. 그 패럴라이즈 맨에게 중풍병자에게 첫 번째 말하는 게 뭐냐면 Your sins are forgiven. 내 죄사함을 받았다. 자, 두 번째 또는 말하는 거. Get up, 일어나서. 그리고 Take your mat and walk. 일어나서 내 매트를 가지고 걸어가라. 이게 어떤 게더 쉽겠냐 이거죠. 17 보시면 But I want you know, to know that the Son of Man has authority on earth to forgive sins. 그러나 나는 원한다.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제 that은 그 여기 know의 목적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that이야를 알기를 원한다. The Son of Man, 인자가 자, 가지고 있습니다. authority를 땅에서 그, to forgive sins, 죄를 용서해주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로 원한다. 그래서 he said to the man, 그는 그 남자에게, 자, 여기 이제 paralyzed man이겠죠? I tell you, 내가 말한다. Get up, 일어나서 take your mat, 매트를 가지고 go home, 집으로 가라. He got up, 그는 일어났습니다. Took his mat. Walked out in full view of them all. 자, 이 장면이 참 극적인 장면이죠. 그는 일어나서 매트를 가지고 걸어 나갔습니다. 자, 걸어 나갔어요. In full view of. 자, 이게 뭐냐면 in full view. 모든 사람들, 그들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아, 그래서 나갔어요. Out. 자, 첫 장면이 어땠습니까? 이 사람 침대에 지금 그 걸어오지 못하니까 중풍병자니까 네 명의 친구 지붕을 뜯어서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지금 일어나서 매트를 자기가 가지고 일어나고 매트 가지고 걸어 나갔단 말이에요. 상당히 극적인 그런 그 장면이죠. This amazed everyone. 자, 이게 좀 놀라운 거죠. 그죠? 이것이 좀 모든 사람 놀라게 했습니다. They praised God.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Say 말하면서 We ha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자, 이런 것을 결코 본 적이 없다. 자, 13절 보시면 Once again, 다시 한번 예수께서 나가셨습니다. Beside the lake, 호수 옆으로 나가셨어요. A crowd, a large crowd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And he began to teach them.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했습니다. As he walked along, 그가 호수를 따라 걸었을 때, he saw Levi, sons of Alpheus, sitting at the tax collector's booth. 자, 그는 봤습니다. 리바이, 레이죠. 알페오의 아들 레이를 봤습니다. 앉아 있는. 그 어디 앉아 있습니까? 그 텍스 콜렉스 부스 세간에 앉아 있는 자 말합니다. 예수께서 follow me 나를 따르라. Jesus told him. 예수께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And Levi got up and follow him. 예수께서 레이가 일어나서 그를 따라갔습니다. While Jesus was having dinner at Levi's house. 예수께서 레이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에 many tax collectors and sinners were eating with him.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와 함께 먹고 있었습니다. 그의 제자들과 for there were many who follow him. 왜냐하면 여기 접속사입니다. There were many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를 따르는 사람 많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자, 16절 보시면 When the teachers of the law who were Pharisees 여기까지가 주 부분입니다. 바리새인인 관계되면서 꾸미고요. law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저기 이제 지각동사로 뭐 진행이죠. 먹고 있는 것을 봤어요. 누구와 함께? 바로 죄인들과
텍스 콜렉터, 세리들과 함께 먹는 것을 봤을 때 그들이 asked his disciples,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Why does he eat with tax collectors and sinners? 왜 그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식사하느냐? On hearing this, 예수께서 이 말씀을 이것을 듣고 듣자마자 Jesus said to them,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It is not the healthy who need a doctor. 자, 이게 healthy, 이게 the plus 그 형용사가 복수 보통명사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이죠. 의사를 필요로 하는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거 이제 나쁜 용법이 아니라 의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but 뭐뭐 이다죠. The sick. 자, 여기에 바로 the plus 형용사 sick이 아픈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병자들, 아픈 사람들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여기도 이제 그대로 다시 나쁜 용법이 있습니다. 나는 오지 않았다 이거죠. 불우로 오지 않았다. 더 플러스 이것도 형용사입니다. 의로운이니까 의인. 의인들을 부르러 오지 않고 나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자, 예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란 뜻이 바로 죄인을 구원한다. 구원자란 뜻이니까 바로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예수께서 말했습니다. 예, 다음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